1979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우승,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80년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여자 농구는 뭐 이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 농구 선수 박찬숙 씨 어서 오세요. 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난 또 우리 저 스튜디오 천장이 낮아 보이기. 처음이네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근황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일요일에 도쿄올림픽 끝났잖아요. 네. 올림픽을 보면 우리도 막 네. 떨리는데 선수 시절 생각하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번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 너무 선전하고 고생이 많았고요. 네. 사실은 올림픽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84년도 LA올림픽에서 국위사상 처음으로 은메달 획득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 농구가. 네. 그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나서 선수랑 같이 뛰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네. 봤습니다. 네.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셨는데 네.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뭔가 네. 큰 슬럼프를 또 겪으셨다고요? 제가 사실은 그 LA 올림픽은 그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아니 뛰는데 갑자기 아 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연골, 네, 그 연골 상태가 이제 파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은 재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라 제 자신과 싸워야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갑자기 LA 올림픽 가는 게 싫어진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뒤로 이제 좀 야비했죠. 살짝 뒤로 물러나서 나는 못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박찬숙이 없는 이 여자 농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찬숙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것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는데 네. 어떻게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선수들도 매일매일 연락 와서 같이 합숙하고 같이 훈련해달라. 그다음에 또 그때 조승현 감독 선생님이 네. 찾아오셔가지고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마무리를 좀 잘하자. 그때 당시엔 제한테 굉장히 꼬셨어요, 저를. 그래서 어쨌든 극복을 해서 LA 올림픽 가서 은메달까지 거머쥐었고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는 그 염려가 되니까 좀 관리를 좀 조금 잘한 상태여서 네. 사실은 제 또래보다는 좀 관절이 건강하다고 할까요?